정했어요. 자. 자, 이제 신호가 바뀔 거예요. 자, 바뀔 거예요. 바뀌었어요. 자, 쓰면 돼요. 정지선 뒤에 쓰면 돼요. 서서. 자, 정지선 섰어요. 자, 이거 신기록이에요. 지금 나오면 신기록이에요. 지금도 지금 나오면 신기록 5분도 안 됐어요. 지금 나오면 신기록이에요. 과연 보행자의 안전을 끝까지 지켜줄 모범 안전 운전자가 맞을지 기대해 보는데 결과는 성공했어요. 신기록입니다. 5분도 안 돼서 나왔어요. 5분도 안 돼서 지금 신기록. 야, 잡아! 모범 안전운전자를 만나러 출발! 마산동의 모범 안전운전자 김은화님. 예, 안녕하세요. 예, 직진하면서 한번 신호에 걸리셨고 우회전하다가 바로 또 신호에 걸렸어요. 두 번 다 그냥 천천히 느긋하게 기다리신 이유가 있습니까? 도로폭이 좁은 데 비해서 유동인구도 많고 하니까 네. 웬만하면 좀 많이 조심을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저희가 모범안전운전자에게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 여러 가지 상품권들이 들어있거든요. 하나를 뽑으시면 저희가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분 만에 나타난 마산동의 모범 안전운전자가 받게 될 선물은? 와! 20만 원. 백화점 상품권 20만 원. 백화점 상품권 20만 원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원래 메뉴, 저녁 메뉴 뭐였습니까? 김치찌개. 그리고 오늘 저녁 아직도 김치찌개입니까? 김치찌개에 소고기 넣어야 돼.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 맛있는 저녁 식사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사상 최초로 시작한 지 5분도 안 됐는데 지금 모범 안전운전자가 나왔습니다. 자, 지금도 저희가 오자마자 자 오토바이 이륜차가 섰어요. 이륜차가 완전 정지했어요. 이륜차가 섰어요. 이륜차가 처음 섰는데 그게 이제 다 지나가고 가면 인정인 거죠? 예. 정지선 뒤에 완벽하게 정차한 이륜차. 그동안 이륜차 모범 안전운전자는 없었는데 드디어 나타나요. 이륜차 성공했어요. 이륜차 잡아주세요. 이륜차 최초예요. 이륜차 최초예요. 저분을 꼭 만나야 돼요. 자, 가자. 아이, 저기, 그 시기. 나 지금 조금 바빠서. 네, 갑니다. 야, 안타깝습니다. 그냥 가셨어요. 아, 저희가 이륜차는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진짜 최초로 나왔기 때문에 저분은 꼭 만나봐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저 오토바이 끌고 그대로 백화점으로 가시면 되는데 보행자의 안전을 지켜줘서 감사드리는 인사 한번 드리죠. 예, 감사합니다. 예. 아무리 바쁘더라도 보행자의 안전을 지켜준 당신이 진정한 영웅입니다. 자, 예. 오늘 지금 분위기가 10분도 안 돼서 승용차 한 분 나오고 이륜차 한 분 나왔어요. 이 정도면은 주차장 들어가면 주차권 나오듯이 그냥 거기다가 그냥 백화점 상품권 넣어놓고 그냥 갈 때 그냥 뽑아가라고 그냥 하나씩. 아, 지키면은 나오고. 네, 지키면 안 나오고. 뽑아가라고. 잠깐만, 아 박사님, 저 트럭 뭐죠? 여느 차들과 같이 우회전을 하다가. 갑자기 방향을 틀어 불법 유턴을 강행하는 트럭! 그대로 직진까지 하며 보행자는 물론 다른 운전자까지 위협하는 돌발 행동! 저 왜 저렇게 운전을 한 거예요? 빨간불에 정지를 하셔야 되잖아요. 예. 우회전일 땐 안 서도 되니까 오른쪽으로 꺾어서 빨간 신호에 안 걸리게 해서 다시 거기서 불법 유턴을 해서 다시 우회전으로 나가시고 저런 식으로 불법 유턴을 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해요. 왜냐하면 저런 운전은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없거든요. 예측 가능한 운전을 하셔야지 본인과 주변의 안전을 지켜주실 수가 있어요. 네. 야, 이거 재밌어. 아, 지금도 우리 할머님이 아직 다 건너기 전에 우리 차량이 지나갔습니다. 머리 지구에 발이 두 발짝이죠. 좋았던 초반 기세가 완전히 꺾인 듯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모범 안전운전자. 예, 굉장히 조금 모범 안전운전자도 많이 나오는 도로지만은 굉장히 조금 위험한 모습도 많이 예. 보이고 있는 그런 도로로 보입니다. 예. 자, 이제 뒤에 지금 차량 이동이 조금 많은 시간이에요. 퇴근 시간이랑 조금 맞물려서 그렇기 때문에 바로 뒤에 도전자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나왔어요. 보십시오. 자, 나옵니다. 섰어요. 자, 정답이 섰어요. 자, 밖에 움직이면 안 되는데? 예. 밖에 움직이면 안 되는데? 아, 이거 나왔다. 나왔어요. 잠깐만요. 또 나왔어요. 지금 모범 안전 운전자가 나왔는데 저희가 내려가지 않았죠? 왜 그런 거죠? 방향 지시등을 안 켜셨어요. 그죠? 사실 확인을 위해 카메라를 다시 돌려보는데 서행하며 다가오는 우회전 차량의 방향 지시등 미점등 확인 완료. 아, 모든 신호를 잘 지켰지만 본인 차량의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은 거 이게 좀 뭐 중요한 건가요? 보행자 입장에서도 방향 지시등 켰구나 하면은 이 차가 일로 오겠구나라는 걸 미리 예측도 할 수 있고 주변에 있는 다른 차들이 저 차가 옆으로 갈 거다라는 걸 미리 예측을 해서 대비를 할 수가 있거든요. 아, 미리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게 해주는 게 크군요, 사람이.